찾아 먹어도 약 4만 원이니까 850%.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6탄은요,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6탄입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4만 원입니다. 4만 원. 자, 지금 현재가가 약 2만 5천 원이기 때문에요. 4만 원은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자, 4만 원이었던 종목이 이번에 종합 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미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자그마치 1,300% 대박이 터진 종목입니다. 자, 2015년도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가 한참 지나서 오버슈팅이 돼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최하 7, 8년 이상은 쳐다보지도 마라. 계속 하락장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미 작전 세력들이 고점까지 다해 먹었기 때문에, 꼭지 목표가까지 다해 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말서부터요, 주가가 약 9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자,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거의 9토막이 난 겁니다. 9토막. 자, 9토막이 났는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4만 원, 저 뭐야, 4만 원에 15,000원을 깨니까 3토막이 빠졌으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요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5천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5천원. 자, 5천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약 4만원이니까 850%에서 900% 정도 되겠네요. 자, 1차 목표가를 850에서 900%를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 거죠. 자, 5천원까지 빠지면 내 잠재자산 4만 원만 찾아 먹어도 800% 900%를 목표가로 잡고 1차 홀딩을 하시고요. 4만 원을 돌파를 하면 다시 10만 원대까지 홀딩을 해서 약 2000%에 가까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 원래는 한 4천만 원 정도,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4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멤버십 회원금 제도로 돌리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주식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벌게 되는 건데요. 자, 주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하셔야 대박을 터트리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아이고.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요.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동영상을 볼때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후원금 제도라고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한 종목당 후원금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제 머지않은 날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그런 경제 대공황,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대공황이 호황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이다. 기회는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입니다. 4년치. 4년 동안 이렇게 카페의 방장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 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제가 추천을 한 거거든요. 자, 왼쪽으로 다시 돌려드리면, 자,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여기.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동시에 추천을 하면서 올렸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에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4배에서 5배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현재 216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보다 4배, 5배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지금 1000%짜리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이요, 어디 카페에 가도, 대한민국의 어느 주식 카페를 가도 카페 방장 수익률이 이렇게 자그마치, 이게 240개 종목 아닙니까? 4년 동안 이 수익률을 근거 자료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 이때 당시입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한 3, 4년 후, 4,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된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자료가 바로 수익률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수익률을 준비해 놓고 4, 5년 후를 기약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률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셔라. 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인생이 왜 바뀌게 되는가? 자, 여러분들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올이 대공황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215탄입니다. 215탄.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보십시오. 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날 같이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240개 종목을 다 매수했습니다. 자, 이때에 조금 있으면 수익률이 나올 텐데, 이때 수익률의 4배 5배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입니다. 최하 1000%짜리.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높은 종목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때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째 지금 추천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2016년도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때에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제2의 국가부도, 그 다음에 IMF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4년 동안 제가 수익률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고 제2의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의 이 수익률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때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그리고 저를 따랐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얼만큼 많은 돈을 벌었는가,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한 자료 올시다. 자, 이것을 보시고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매수해라. 21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00%. 왜 급등을 하는가? 지금 215탄째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두달 전서부터 얼마 다 올랐냐? 최하 100% 이상 올랐습니다. 최하.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고요. 영업이익이 4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대기업이, 이 종목은 작전 세력이 누가 끼어 있냐? 대기업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기업,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세 번째 투자자문사, 네 번째 자산운용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가 막힌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 12,000원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6,000원까지 빠지고 지금 10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이 종목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이 전저점 6,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하락할 수 있냐? 저는 2,000원 봅니다. 2,000원. 2,000원이면 저는 매수 들어갈 거예요. 자,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쇠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60이 600%입니다. 그런데 1차 목표가가 600%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까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잖아요. 2,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이건 뭐 초대박이고요. 자, 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봤을 때이 종목의 1차 목표가를 12,000원을 잡고 2,62에서 600% 수익을 1차 목표가로 잡을 것이고요. 자, 12,000원을 돌파를 하면 오버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 종목을 4만 원까지 홀딩할 겁니다. 그래서 4만 원입니다. 그래서 2천 원에 1차 목표가 600%, 그리고 내 잠재자산을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4만 원을 잡고 2000%의 수익을 지금 목표로, 저 또한 이 종목이 매수, 만약에 떨어지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 당연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서부터 저는 모조리 쓸어 담기 시작을 할 겁니다. 2,0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거 초대박이죠. 4,000%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왼쪽에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종목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까지 빠졌을 때부터 저는 매수 들어가서 목표가를,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2,000원 1차 목표가, 거기에서 1차 이미 일부 매도치고요. 조정이 오면 다시 추격 매수 들어가서 4만원까지 홀딩할 생각이다. 그래서 2,000%의 목표가를 잡을 생각인데요.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수익률이 뭐 4,000%로 넘어가는 거죠. 더블로 넘어가니까.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돈 버는 비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부비고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불황을 호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 엄청난 대공황이 여러분들한테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자그마치 2,000%입니다. 쇠폭이 터지면, 2,000원 이하로 터지면 4,000%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박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입니다. 자, 이 유튜브 보셔서 이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자, 지금은 제가 수익 사업을 당분간 안 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여기를 링크를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포스트가 나옵니다. 멤버십 후원금 제도. 자, 멤버십 후원금 제도 지금 한 종목당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하시고요.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매달 지금 18일날 대한민국 최초로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배당 공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 최근에 이제 어저께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저한테 후원금을 내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매달 6%. 아까 제그 1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왜 이런 꿈의 이런 배당금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됐는가? 제가 여태까지는 수익 사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대공황, 이제 외환위기를 맞아 전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대가 올 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경제 파탄에 빠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이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보태서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100만 원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태서 기존의 관성 주주와 동일하게 후원금 6%를 제가 추천했던 추천주가 최소 300% 도달할 때까지 매달 지불하겠다라고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6% 지불해 드리는 목적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이 만들어진 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 평상시에는 제가 돈벌이를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300%가 수익이 될 때까지 제가 연6% 지불을 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이 원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태까지 수익 사업을 했었던 카페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이 카페인데요. 자, 지금은 이제 제2IMF 대공황이 곧 오기 때문에 제가 수익 사업을 당분간 포기를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종합 주가를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단한 번도 손실이 없잖아요. 자, 이 종합 주가 최고점일 때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글쎄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많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죠? 자, 기존의 주식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요, 일부 손실을 줄이시면서 빨리빨리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제2의 신호탄이 강하게 터지면서 하락 압박을 강하게 받는 구간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종목을 살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종목 지금 6,000원에서 지금 10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은 투자 메리트 없습니다.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요,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하면 6,000원을 깨고 2,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랬을 때 2,000%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 올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4탄입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이 검정색 테두리를 잘 지켜보시면 붉은 태양 실전 240개 종목 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은 날 매수해서 홀딩을 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수익률보다요, 240개 종목입니다. 한 페이지가 이게 45개니까 240개 종목인데, 지금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4배, 5배 더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만 제가 지금 214탄째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수익률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다. 이번에는 다 1000%짜리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4탄인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 2000원까지 지금 빠졌거든요. 자, 동종목은요. 연간 수익률입니다. 연간 수익률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7,000원짜리입니다. 7,000원. 자, 7,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두토막 반이 난 거죠. 두토막 반. 자, 이 종목은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작전 세력들이 이미 강하게 끼어 있는 게 저한테는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제 전저점을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도 1400포인트였었을 때 20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얼마를 보느냐, 우리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그냥 1000원으로 일단 잡을 텐데, 1000원 이하로 더 빠집니다. 저는 500원까지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니까 내 잠재자산만 따먹고 들어가도 1200%가 넘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500원까지 빠지면 저는 당연하게 매수 들어갑니다. 1000원서부터 저는 매수 들어갈 거예요. 자, 저는 이 종목을요, 500원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1000원 이하서부터 단계별로 분할 매수 들어갈 생각인데, 이 종목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거냐? 저 7000원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7000원 잡아드립니다. 왜?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5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은요, 1500%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00%. 저는 1차 목표가를 1500%, 7000원을 잡을 것이고요. 2차 목표가를 10,000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0%의 수익을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저도 매수할 거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매수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6월 1일 날 나오죠. 제가 2016년도서부터 아까 제 수익률 여러분들 보셨죠? 240탄입니다. 자, 이때에 제가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그때 가면 무조건 올인해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하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공황이 오지 않을 때니까 2016년도입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대공황이라는 얘기, 이런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기꾼 같은 놈들 얘기 듣지 말고 무조건 내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돈을 벌어라 라고 해서 2016년도에 240단을 추천을 했고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라. 자,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2016년도입니다. 이때 당시입니다. 4, 5년 후가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4년 동안 이 수익률 자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저런 여러분들은 제 이 수익률을 보시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한테 통째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은 이 엄청난 대공황이 국가 부도의 날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런 모든 국민들이 그걸 겪게 될 것인데 저를 찾아오셔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요 남들한테는 대공황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떡고물이 또 떨어지는 돈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들 돈 버는 비결은요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큰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 바로 밑에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후원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이 종목 제가 2000%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내가 갖고 있는 돈 버는 능력으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이 후원금 주소 링크를 누르시면은요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자,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매달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5월 18일 날도 배당이 됐습니다. 이 배당 공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자, 이제 여태까지 수익 사업을 했던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지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인데요.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공황이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렇게 글 쓴 사람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분석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 여러분들이 증권방송 TV나 애널리스트들 아무리 찾아봐야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글 쓴 날이 2월 26일입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넉넉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보유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손절을 짧게 끊으시고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자, 오른쪽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공황이 오면은요 전저점 2,000원을 깨고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건데요 1,000원에서 저는 일단 먼저 1차 매수 들어가고요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 중간 금액에선 매수 안 하고 500원에서 2차 매수를 땡겨서 이 종목 목표가를 2,000%를 잡게 될 겁니다. 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500%요. 1,500%에서 1차 수익 실현하고요. 오버슈팅이 일어나게 되면 7,000원에서 오버슈팅이 일어나면 10,000원까지 홀딩을 해서 2,000%의 목표가를 잡고 저 또한 이 종목으로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 저희 카페 회원님 또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종목이 동전주를 사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동전주를 사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잠재자산 대비 열토막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500원일 때 이런 게 정말로 진정한 동전주가 되는 거죠.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13탄이요) 213탄도 대박 주식 시리즈입니다. 아주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 종목 뭐 정상적으로 제가 이전에 유료 사업을 했었으면은요,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 사업을 했었죠. 이 종목 제가 5천만 원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은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21만 원입니다. 21만 원. 자, 21만 원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4만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4만 5천 원. 그러면 다섯 토막 가까이 난 거죠.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정확히 100% 올랐어요. 100%. 100% 오르고 지금 약한30% 지금 주가를 반납하고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자,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가가 다시 빠져서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였었을 때 4만 5천 원을 깼으니까 이번에는 4만 원을 깨고 얼마로 빠질 것인가? 저는 2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봅니다. 2만 원. 2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뭐 2,000%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2만 원 이하로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 원을 잡은 겁니다. 왜 그랬는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였을 때 4만 5천 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는데 반토막 더안 나겠습니까? 무조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만 원이면 내 잠재자산 21만 원만 찾아 먹어도 1,100%다. 1,100%. 근데 2만 원 이하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랬을 때는 뭐 쇠폭이 터지는 거죠. 그냥 1,500% 뭐만 원까지 빠지면 그냥 2,000%까지도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엄청난 종목. 그래서 제가 이전에 유료 그 사업을 할 때는요, 뭐 9년 가까이 유료 사업을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평상시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추천해서 돈벌이 했으면 됐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추천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요, 국제 유가 그 다음에 S&P 나스닥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번 수익금입니다. 자그마치 2년치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 수익률은요, 이 수익률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240탄이라고 나오죠. 240탄. 자,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제가 240개 종목을 몽땅 샀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높은 최하 1000%. 그러니까 무조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213탄째 제가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왜 집요하게, 4년 동안 수익률을 집요하게 준비를 했는가. 이제 때가 되면, 2016년도입니다. 때가 되면,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자료는 수익률 근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는 이때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잘만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큰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인연 맺는 길. 자, 유튜브를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여기 후원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이 주소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앞으로 당분간
대공황이 끝날 때까지는 유료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은요, 국민격 관성 후원금 제도 안내라는 이 카페의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대로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무조건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기업 인형을 보십시오.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연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국민 기업입니다. 자,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2월 26일 날입니다. 바로 요 날이에요. 자, 대공황이 터지는 첫 번째 신호탄.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종합주가 오늘서부터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권이 왔죠. 여러분들은 제2의 IMF,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을 하시고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저랑 인연을 맺으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이 어려운 시기에 10배로 이상 늘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12탄입니다. 212탄.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자, 2016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경제 대공황 제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엄청나게 큰 후폭풍으로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에 나를 만나는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제가 바꿔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 수익률 자료를요, 4년 동안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이렇게 4년 동안 카페 방장이 꾸준하게 수익률을 공개를 하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단한 군데도 없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2탄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인데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5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42만 원입니다. 42만 원. 잠재 자산이 42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 종목이 뭐 하나 빠진 것도 없죠. 뭐 하나 빠질 것도 하나도 없는데, 종합 주가가 이렇게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번에 6만 5천원까지 깼어요. 6만 5천원. 자, 42만 원짜리가 6만 5천원까지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거의 뭐 8토막 가까이 난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 종목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고 회사의 업력,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한 종목에 이런 종목은 최하 5천만 원을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 종목 추천 비용이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유료 사업을 접었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고자 이 대공황이 오는 이런 시기에 지식인의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제가 유료 추천업을 했었지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직장에서 다 퇴직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될 텐데 지식인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지금 바꾸면서
여러분들 자본이 없다라고 해도, 아니면 이번 급락장에 전 재산을 잃었다라고 해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인생을 바꿔 드리겠다. 그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42만 원짜리가 6만 5천 원을 깼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약40% 정도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조정이 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무조건 이 종목은요, 2만 원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2만 원. 자, 2만 원까지 빠지게 되면은요, 이거 지금도 초대박이에요. 지금도 평상시 같으면은요, 평상시 같으면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당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6만 5천 원을 깨고 2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자, 2만 원이면은요, 목표가를 1차 어디로 잡을 것이냐? 목표가를 20만 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10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 1400포인트였었을 때도 6만 5천 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6,500원, 6만 5천 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자, 6만 5천 원을 깨고 내려가면 2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고요. 1차 목표가 20만 원만 잡아도 1,000%는 거저 먹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같으면 이 종목 무조건 이한 종목으로 제 추천 금액이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5천만 원을, 이전에도 이런 종목은 제가 5천만 원을 추천 금액을 잡았는데요. 지금은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돈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번 주식 시장에서 많이 손실이 분들, 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라고요.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여기 후원금 제도라고 있죠.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링크,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금 제도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이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라고 나오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 돈 버는 비결은요,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 그리고 주변에 돈을 많이 벌어준 사람,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서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냥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대로 같이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돈 많으신 분은요, 모조리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 212탄인데, 212탄, 220개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그게 돈 버는,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240개 종목이라고. 여기 지금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에 제가 이 종목을, 자,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제가 지금 212탄째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익률 240개를 제가 몽땅 추천하고 제가 다 샀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많이 샀고요. 자, 이제 이때보다 더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매달 18일 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 날월 배당을 6%씩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금에 관심 있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유념 있게 지켜보시고, 이제 여태까지 돈 버는 비결,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했던 카페입니다. 자, 이 카페였는데 제가 잠시
수익 사업을 멈췄어요. 자, 이때 보시면, 이날 이 포스트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번에 코로나로 주가가 빠졌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드리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이 왔죠. 넋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보유주식을 전부 다 정리하시고, 삼성전자 올라타신 분들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모조리 다 옮겨 타십시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국가부도 사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제가 국가부도 사태가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 헛뜻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증권방송 TV를 아무리 그 유명한 사람들 방송 매일 쫓아다니면서 봐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대공황이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 보유주식 몽땅 정리해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찍어드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리즈 211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2016년도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올린 수익률입니다. 이때 수익률보다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211탄인데, 이 종목이 4배, 5배 넘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8,000원입니다. 8,000원. 자, 8,000원인데 종합주가가 이번에 급락했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을 깨고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은 뭐 두토막 가까이 깨고 내려간 겁니다. 그다지 많이 빠진 종목 아니에요. 잠재자산이 8,000원에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뭐한 거의 두토막 정도 이렇게 났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약5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리고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은 종목인데요. 거기에다가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3,000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심하면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가 항상 그렇죠. 211탄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자, 대공황이 오면,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도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잠재자산 대비 뭐 7토막, 8토막이 나는 구간입니다. 1,000원 대면.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이다가 최근 분기에 일부 영업이익이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그렇지만 적자 폭이 크지는 않다. 사내 현금 흐름도 아직은 양호하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거의 다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어차피 감수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지게 돼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원이라면,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으로 잡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는 터지는 종목이고요. 1,000원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재자산 8,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요, 12,000원까지 홀딩을 할 겁니다. 12,000원. 그러면 1,200% 이렇게 수익이 나죠. 근데 여기에 쇠폭이 터져서 만에 하나 1,000원 미만으로 빠진다면, 그건 뭐 2천 단위로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약간 손실이 있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뭐 이렇게 좋은 종목 잠재자산 대비 8,000원 대비 1,000원까지 빠지면 거의 뭐 8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최하 추천 금액이 이전 같으면은 1,000만 원이었죠. 지금은 이제 멤버십 후원 제도로 바꿔서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그리고 그나마 나는 후원할 돈도 없다. 그러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기회, 대공황이 오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자, 유튜브에서 더보기 나를 누르시면은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더보기를 누르면, 자, 지금 이 밑에는요, 유료 카페인데, 제가 지금 유료 카페를 지금 잠시 수독을 했습니다. 자, 이 후원제도, 멤버십 후원제도를 링크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안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매달 18일입니다. 매달 18일 날, 연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는 점점 배당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유료 카페입니다. 유료 카페, 운영을 한지 지금 9년이 됐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는 할수 없지 않는가. 자, 평상시에는 제가 유료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잠시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요. 포기하고 지금 멤버십 회원 제도로 바꾸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오른쪽에 이거를 보십시오. 자, 오늘 뉴스에서 나왔죠. 이번 급락장에 미국의 그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날. 자, 월가이들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배팅한 이 포지션을 내가 봤다. 그날이 바로 요 날이다. 자, 오늘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어제 야간장에서 다우지수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라고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한번 정확하게 고점에서 급락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불황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이 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06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6탄이 되는데요. 자, 영업이익이 7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기업에 대한 네임밸류가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8만 5천원인데요. 8만 5천원. 자, 8만 5천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하니까 이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 3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5,000원. 뭐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이 종목은요, 퍼가 작동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저평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업 종목이고, 회사의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온다라고 해도요,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주가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지금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이번에 전 저점이 약 35,000원에서 38,000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깨고 내려가면 만 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만 원. 자, 만 원이면 이 종목 2만 원으로 그냥 계산 뭐 편안하게 잡는다라고 해도 내 잠재 자산이 8만 5천 원이니까 약 400%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고요. 2만 원. 자, 3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에서 이거 대공황이 터지면은요, 조금만 빠져도 이 가격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번 크게 한번 흔들어대면은 그냥 2만 원대까지 주가가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얼마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냐면 2만 원 이하로는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만 원 이하 그렇게 해서 8만 원이면 약한400%.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하 만 원대까지 만 원대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 아유,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왜 그러냐면 퍼가 작동하는 이런 종목이 대기업에다가 쉽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이 퍼가 작동하는 이런 종목이 잠재 자산 대비 8토막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상 불가사의한, 거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만 원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 자산만 찾아보고도 약 800%고요. 이 종목 만 원까지 떨어지든 2만 원까지 떨어지든 저는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25만 원을 잡을 겁니다. 25만 원. 자, 그러면 2만 원에서 25만 원이면은요, 약 1,200% 되죠. 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홀딩한다 그러면은 2,500%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워낙 회사 내용이 좋기 때문에요. 잠재자산을 오버슈팅을 하면 25만 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매수한다 그러면은 저는 목표가를 무조건 2,500% 25만 원까지 잡을 생각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이면은 제가 한 종목에 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인데요. 자, 이게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한 종목으로 추천 금액이 최소한 이거는 5천만 원짜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 네임밸류가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1000% 수익이라고 해도 어떤 종목은 1000만 원이고 어떤 종목은 5천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그만큼 믿을 만한 기업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수익 이 어려운 시기에 대공황이 오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뭐 추천하면서 이렇게 돈벌이를 할수 있겠지만 이제 대공황이 오고 모든 국민들이 외환위기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런 대불황이 오게 될 텐데, 지식으로 돈 버는 놈이 이때까지, 이전에는 뭐 경기가 뭐 대공황이 아니니까 제가 수익 사업을 했겠지만, 최소한 대공황 때까지는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자. 그리고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100만 원의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IMF 경제 대공황이 끝나면 저는 다시 주식을 추천하면서 돈을 벌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포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 날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자,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포스트를 글썼죠. 자,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여기에서 터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죠. 아직 상승 추세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시 제2의 신호탄이 분명히 터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이 대박 주식 시리즈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회사에 대한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선호를 많이 하죠.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똑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1000%라고 해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런 종목은 5천만 원씩 받았죠, 이전에. 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 수익 사업을 모두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의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곧이 종목으로 이제 대박이 터지게 될 텐데요. 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 제2IMF가 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물어보시는데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여기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수익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안내, 자, 이거를 잘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한 종목당 후원금이 1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 날 후원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저께도 5회분에 대한, 여기 보시면 5회분, 자, 매달 18일 날그 배당금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자, 배당을 관심 있게 지켜보실 분은요, 이 포스트 공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누적 수익률을 공개를 못했죠.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 카페에서 이제 재계순이 탈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에 공개하지 못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요새는 제가 해외 선물에다가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대박 주식 시리즈만 지금 오늘 210탄째 공개를 했죠. 210탄째 공개를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누적 수익률을, 여기 보시면 2019년도 작년 12월까지인가 아마 공개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로 최근에 이제 바꿨어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만 지금 213째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물 거래를 잠시 멈추고 주식 수익률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수익금이 394만 원이 나왔죠. 5월 21일 날 394만 원,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1034만 원, 그리고 요날 뭐한 1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언제까지냐면 12월까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자료는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상세히 지금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붉은 태양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선물 수익을 보고 아직도 믿지 않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하나대투를 쓰는데요. 하나대투는 수익률 캡처를 할때 여기에 모의투자라고 되어 있죠. 자, 모의투자는 이렇게 가로열고 모의투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계좌는 여기 모의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4월 1일 날 자, 218만 원, 132만 원, 3월 26일 163만 원, 220만 원, 397, 자, 6500, 요걸 홀딩해 가지고 아주 대박 한번 쳤습니다.
6,500, 1,400. 그 다음에 1,080만원, 140만원. 1,500, 540. 182만원, 588만원. 자, 2월 13일입니다. 89만원, 30만원, 76만원, 100만원. 2월 11일, 170, 250, 69만원. 2월 10일, 138만원, 80만원. 자, 1월 23일, 750, 1200, 730만원. 1월 22일, 1110만원, 106만원. 뭐, 요렇게 해서 이 수익금이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작년 12월 것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12월 이전에는 이 왼쪽 파워포인트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 이후, 이제 올해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것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차근차근히 보여드릴 텐데요. 자, 12월까지 일단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전업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자, 선물 옵션이든 주식이든요, 돈 버는 비결은 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꿈이 전업 투자가 꿈이에요. 자, 이 전업 투자는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미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공부를 하시고서,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또그 전에 좋은 대학교 취직하기 위해서,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가 학원 다니면서 학원비 지불한 그 돈만 해도 돈이, 그, 시간과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 주식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를 안 하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이 주식 시장은요, 돈 버는 비결은 딱한 가지입니다. 지식이 돈이에요.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미리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 때 들어오셔가지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5년, 10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저처럼 이런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5년 이상, 10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노후 걱정 없죠.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저랑 인연이 되시면 이렇게 돈 버는 비결, 이런 거를 옆에서 견눈질로 배우면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가장 돈을 빨리 버는 비결은요,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주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분들하고 인연을 맺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 이 달땡님 이 수익률 보십시오. 자, 이 카페의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클릭을 하시면 자그마치 1,5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미리미리 인연을 맺으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